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죠? 많이 덥습니다. 저도 더워가지고. 오늘 중복이란 거 아세요, 혹시? 삼계탕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선생님 안 드셨어요? 나중에 제가 사드려야 되겠네, 합격하시면. 합격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정말이죠? 네, 합격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42페이지.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입주자 관리부터 63페이지까지 오늘 강의가 나갈 겁니다. 62페이지까지.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요. 이 자료 첫 번째 강의했던 그 교재 추가 문제, 요번에 법 개정된 것, 그 다음에 작년에 개정됐는데 시험이 안 나온 것, 그거를 문제화 했는데 요 프린터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 프린터를 먼저 하고 본 강의 입주자 관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 문제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건축법의 주택 분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요거 얘만 확인하게 되면 기타 문제는 다 풀이가 되는 거죠. 건축법에서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에서는 단다다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가구주택, 기숙사로 나눠지죠.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금 문제는 전에는 문제가 나눠지는 거 찾는 거였어요. 단독은 어디고,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섞이죠. 다가구가 예를 집어넣고, 이렇게 X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찾아라. 옳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 다중은 3계층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330을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다가구, 3계층에 19세대에 660을 확인하시면 되고, 공간은 아무 내용 없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5계층, 다른 단서 없습니다. 무조건 5계층 이상이에요. 여기에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이런 거 없죠. 전에는 연면적이었는데 지금 바닥면적으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660 초과, 4계층. 그 다음에 다세대는 마찬가지로 이하. 기숙사는 뭐예요? 중요한 거 50% 이상이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죠.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문제 여러분 나눠준 1-1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택 법령상 주택의 분류에 관한 내용인데 설명과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은 뭐라 해서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거 먼저 머릿속에 익히고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 금방 봤어요? 어떤 게 틀린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틀린 게 뭔가? 금방 보셨죠? 자, 다중주택이랑 중학교 3학년? 다중? 중학교 3학년? 한계동 주택 쓰이는 문제, 330 이하고 3계층 이하일 것. 다가구,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일 것. 19세대 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근데 연립주택. 공동주택이죠? 한계동 바다면 620 초과 이하. 초과이고 층계에 4계층 이하. 맞죠?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 문제 660 이하이고 층수 4계층. 그 다음에 기숙사 학교 공장은 뭐뭐를 위하여서 한계동 문제 전제 세동세 공동시설율이 뭐 50%. 뭐가 틀리죠? 다 맞죠? 다 맞죠? 다 맞지 않나요? 그렇죠. 얘 뭐라 했어요? 주택법이라 했잖아요. 그죠? 주택법이 빠진다 그랬죠? 질문은 다 맞아요. 구분을 먼저 할 줄 알고, 질문은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됐죠? 요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질문은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은 여러 번 들어올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것.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이냐를 먼저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건축법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 맞잖아요. 근데 찾기 어렵죠. 그럼 막 숫자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건 얘였죠. 얘는 건축법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서 뭐 있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용어 기억나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그죠? 이런 것도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용어가 쭉 주택 규모, 국민 주택 규모 쭉 생각이 나셔야죠. 그죠?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5번이죠. 이유는 뭐예요? 건축법과 건축법상 뭐는 재해다. 자, 세대 구분형. 두 번째 문제가 세대 구분형이 된 건데요. 자, 세대 구분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나왔죠. 기출문제 됐어요? 됐어요? 자,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확보하죠. 뭐를? 욕실, 부엌, 현관을. 그 다음에 하나가 통합돼야 되죠. 왜? 왜? 소유자 하나잖아요. 통합되죠. 뭐를? 연결문과 경량구조의 경계벽. 이건 방화문이에요. 방화문. 불났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문. 그거. 그 다음에 세대 구분을 했을 때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뭐예요? 전체 세대 수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거 전용 면적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세대 수는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기본 틀이죠. 기본 틀. 자, 이거를 이제 문제화하죠. 자,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르셔. 참 어렵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자, 보시죠. 세대 구분, 세대별 공간은 각각 공간은 맞죠? 주거면적 10제곱미터 이어야 한다. 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호수 3분의 1 넘지 말아야 돼. 이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을 구분해. 뭐로? 욕실, 부엌, 현관으로 구분하라는 거 됐고. 하나를 세대를 통합해라. 그런데 연결문하고 경계벽을 설치.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는. 어쨌든. 답이 나오죠? 어떤? 이해하고. 기억하고. 미음? 예, 네. 기억하고 미음이면 2번.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그죠? 자, 14제곱미터고 세대별로 구분하면 안 되죠? 공동주택 한 명이라는 거죠? 그죠? 소유자 한 명이라는 거죠? 나중에 대표도 한 명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눠지면 안 되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좋은 시설을 세입자들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정부 차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이걸 많이 해요. 아니, 분양할 때 공고문에 이렇게 나가요. 세대 구분형을 아예 져요. 그렇게 분양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라고. 뭐를? 아파트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구분 소유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개념이 넘지 말아야 되는 개념도 잡힐 거예요. 아셨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추가적인 문제 개정된 거예요. 언제? 10월 18일 날. 뭐가? 공동관리, 구분관리가 개정됐어요. 여기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구분관리, 공동관리 기본적으로 500세대, 600세대, 600세대, 500, 500 해놨어요. 왜?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하라고 해놨어요.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하라고 돼 있어요.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00, 600, 600 된 거예요. 400 등하면 안 되겠죠. 최소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 뭐냐면 관리 규약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단지별로. 그걸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는 각각의 틀리는 관리계약을 하나로 한다는 거고 이 이야기는 1700세대를 나눈다는 거예요. 관리계약을 나눈다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구분관리라는 거는 기존의 하나의 세대를 나눈다. 요거는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한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되면 자,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거니까 구분을 하고 공동을 할 거니까 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나오죠. 7가지. 첫 번째 보면 필요성. 그다음에 범위 나오죠? 범위. 최소한 500세대 이상. 1500세대 넘지 말아라. 이런 범위. 그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대표들이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대표의 구성 운영 및 방안. 그다음에 기구,
직원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구 구성 운영 방안. 당연하죠. 대표회의하고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이 이제 하니까 장기선 계획도. 그죠? 장기선 계획 조정 수립 정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돈.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추정치. 대략 얼마. 이제 통합했을 때 줄죠. 나눠줬을 때 늘죠. 그러면 서비스가 차이가 양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비용했죠. 그 밖에 공동이나 구분했을 때 변경할 때 대표위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 하기 전에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뀐 거죠. 요 사항이.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바뀐 내용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 받을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면 구분 관리 나눠지죠. 나눠질 때 구분 관리는 단위별로 나눠지니까 단위별로 과반수 서명동의. 다만 규약으로 되는데 그에 따른다는 거죠. 이거 규약으로는 하나의 규약이었죠. 하나의 규약이기 때문에 규약이 따르는 거예요. 따로 따르면 그렇게 못하죠. 틀리니까 다. 하나의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규약이 따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관리. 따로따로 있는 건 못 끝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단지별로죠. 이때는 표현이 단지별로죠. 따로따로 단지를 하나로 묶으니까. 단지별로 뭐예요? 가반수 서명동의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요거는 단위별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단지별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관리규약 하나기 때문에, 따로따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죠. 다만, 있어요. 다만 시장 등이 구청장들이 구분 관리했을 때 단지 간의 통행이나 편리성, 안정성 확보됐다고 했을 때 행당모도나 육교 지하도를 설치했을 때 인정했을 때 3분의 2 동의받으라는 거예요. 구분 단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단지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단지에 지하철이나 어디죠? 여기 육교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있을 때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단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철거자 28시입니다.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깊이 설명해서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단지에 단지와 단지 사이 연결하는 횡단보도나 육교나 지하도가 있다면 그런 데를 하나의 구분으로 통합한다면 주민들의 3분의 2를 받으라. 왜 그래요? 사고 나게 되면 3분의 2가 받는 거하고 과반수 받는 거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까지 간 거예요. 요 이 사이에 횡단보도나 육교나 지하도가 있다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하도나 육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단지 구성이 안 되는 건데 원래 단지 구성이 안 되는 건데 가능하다는 거죠. 3분의 2까지 동의 받음. 여기 바뀐 거예요. 이번에 여기 문제 나옵니다. 또 하나 해결할 게 뭐냐. 이 경우에 1500세대인데 이 경우에 1500세대 이해할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의무관리 대상은 뭐예요? 300세대 이상 150세대 포함해서 승강기 주항 지역난방 동일 그죠? 있는 세대와 인접한 세대가 300세대 있을 때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7700세대 플러스 300 그래서 8000세대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전국에 가장 많은 단지가 7800세대인데 그 세대가 옆에 의무단지가 있는 거예요. 의무단지가. 근데 150세대 승강이 있으면 의무단지 되죠? 그 단지 합하게 되면 이거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요거를 이제 문제화 한번 해볼게요. 요게 바뀐 거예요. 요거 바뀌었고.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15-1. 자, 공동관리 구분관리에 대한 내용 안에 가로 숫자를 쓰세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입주자 대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부령에 따르는 공동단지와 공동가로 몇 세대 이상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몇 세대? 그렇죠. 500세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최소 500세대 이상.
자, 설명하시오. 단지별, 단지별 어디에요? 단지별, 단위별, 단지별 기억하세요? 단지별은 뭐예요? 단지별,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관리계획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단지별일 때는 과반수 서명 동의 받죠? 기본적으로. 다만 뭐가 있을 때? 따로따로 되는데 6교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몇 분의 1? 그렇죠. 3분의 2 동의받아라. 뭐 지하도 6교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인정해야 돼요. 누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을 해야 된다. 또 하나 구분관리는 단위별 서면동의 뭐뭐에 따라 된다. 구분관리. 단위별이죠. 단위별. 구분관리는 뭐예요? 하나를 나누는 거죠. 그럼 관리계약이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관리계약이. 다시 한번 단지별이라면은 관리계획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단지를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 단위별이라는 거는 여기 단위별은 하나인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럴 때 관리계획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문제 교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번 국토부령에 정한 기준이란 무엇인가? 공동관리 구분관리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국토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무엇인지 안 했어요. 초록세대죠? 초록세대 이상일 것. 인접한 단지 몇 세대? 네, 이건 국토부령으로 얘기한 거. 아까 얘기했죠. 1500세대 이하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하나를 통합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한 단지가 1500 넘는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조그마한 의무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500세대 이하도, 이상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자, 1500세대 300. 자, 내용 안에 쓰세요. 입주자 대표회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경우 결정한 건 지체 없이 어디다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사항입니다. 그 전에 아까 3분의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뭐예요? 인정해야 되죠.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15번 서면 동의에 옳지 않는 거. 아까 7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7가지 아까 있었죠? 우리 구분을 할 거야? 공동을 할 거야? 7가지. 3번. 자, 잘 보세요.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갑니다. 구분관리의 필요성 아시죠? 그 다음에 범위, 아까 500세대, 600세대 나왔죠? 그 다음에 운영방안, 대표회의하고 누구? 관리주체. 운영방안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담할 비용 추진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틀렸냐? 관리주체요? 아니죠. 대표회의가 정하는 거. 대표회의에 따라서. 각각의 대표회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걸 따르라는 거죠. 관리주체가 아니죠. 대표회의에 따라서 하면 5번이 나오죠. 이게 새로 나온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아마 이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서면에 옳지 않은 거. 이제 또 하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보이죠? 보이죠? 뭐가 보여요? 네. 그 밖에 관리가 정하는 사항. 네. 그 밖에 관리가 정하는 사항. 다시 한번 처음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왜 틀리는지? 그 밖에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있나요? 대표회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표회의. 관리, 그 이게 틀릴 수 있어요. 대표회의예요, 대표회의. 그죠? 관리규약이 아닙니다. 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따로따로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죠. 자. 이거 작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요거지 왔죠? 이제 혼합주택. 혼합주택 우리 교재에 제가 못 실었어요. 추가로 실 거예요. 이것도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실었어요. 자, 혼합주택 갑니다. 내용. 혼합주택에 결정할 사항들을. 뭐요? 먼저, 혼합주택을 해야 된다 했을 때 결정 사항인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 사업자예요. 사업자는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나오겠죠? 임차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짐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하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는 건 이건 법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기본 문구예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없다 그러면 내기 틀려지겠죠. 있으면. 근데 지금 강제성을 뒀죠. 그죠? 강제성을. 20세대 이상은 할 수 있다.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분양세대 있고 임대주택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항이. 그랬을 때 결정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방법 결정, 변경 결정. 그 다음에 업자 선정. 기본적으로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순, 항상 나와요. 장기순 조정. 그 다음에 장기순 충당금과 특별순 충당금은 임대에서 나오는 거죠. 특별순 충당금에 대해서 사용, 교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비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 이 다섯 가지를 공동주택에서는, 혼합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협의해야 돼요. 그런데 각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사항은 요 다섯 가지는 하는데, 공동으로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분양이 따로따로 별개로 아예 동으로 따로 나눠져 있어. 혼합인데. 가능하잖아. 여기 뭐 중간에 그 동이 있는 저게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완전 저기 분양주택이고 이쪽은 임대주택이고. 근데 한 동에 임대 분양 같이 있는 데도 있어요. 완전히 개별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예외도 된 거고.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가 따로따로 하자. 돈 쓰는 거 따로따로 하자. 이 돈 쓰는 거, 돈 쓰는 거 따로따로 하자 할 때는 가능하다. 돈 쓰는 거. 정리 좀 하십시오. 자, 미결정한 사항. 미결정 사항. 공동으로 하는데 미결정 사항들. 1호, 2호. 요 두 가지는 만약 결정한다면 누가 공급 면적 2분의 1 초과하는 주체에서 입주자 대표이냐 임대 사업자냐가 선정하고 2분의 1. 두 개니까 2분의 1이겠죠. 그 나머지 세 개는 3호에서 5호까지 3호에서 5호까지는 누가 하느냐 공급 면적 3분의 2에서 결정해라. 자, 요거를 이제 문제 한번 합니다. 개념적으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아, 두 개는 2분의 1을 공급면을 가진 주체에서 하고, 요 세 개는 가진 사람이 한다. 그 다음에 예외상으로는 별개로 됐을 땐 예외를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요 다섯 개가 기본적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요게. 요게 안 들어오면 이게 안 가죠. 이 다섯 개가 관리 방법 결정 방법, 주택관리 선정 방법, 장기선 조정,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 관리비 집행하는 것.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교재 6페이지에 요약 정리에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제가 요거 이렇게 다시 풀어놨어요. 자, 문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이랬을 때 조정이 해도 안 돼요. 분쟁 생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입주자 대표 임대 사업자는 혼합주택 관리에서 결정 이루지 않을 때 어디 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행입니다. 이거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쓰시오. 이게 기출문제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가 동시에 있다죠. 그랬을 때 단지를 뭐라 하느냐? 혼합주택단지. 그죠? 요게 기출문제였어요, 실제로. 쓰라. 자, 혼합주택단지. 자, 보시고.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아까 다섯 가지 있었죠? 아닌 것. 그죠? 관리계약 방법 결정, 업자, 장기수선, 충당금, 특별금, 규약이 아니죠. 그죠? 규약은 아니죠. 사업주지 하는 게 아니죠. 대신에 관리비 등 사용하지 않는 요게 들어와야 되죠. 요게. 자, 또 한번 보면 네모안에 혼합주택에 네모안에 숫자를 쓰시오. 뭐 할 때?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주택 사업 선정 이게 뭐 1번, 2번이죠.
그죠? 1번, 2번은 뭐예요? 몇 분의 1? 그렇죠. 그 예를 알아야죠. 방법, 그 다음에 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1번, 2번이다. 예에 대해서는 누가? 공급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한 사람이 선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그죠? 자, 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 특별선 충당금, 사용, 관리비 사용, 각종 같은 거든 누가? 3분의 2, 그죠? 3분의 2 입주자 대표에서 임대해서 결정한다. 그게 네, 3분의 2 나오죠. 자, 요거 좀 미리 좀 할게요. 아셨던 건데, 사업 주체에서 관리 이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랬을 때 사업 주체라면 누구예요? 네 개. 국가 지방단체, LH,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 그죠? 건설사업자, 대지주사업자, 그 다음에 시행자. 이 네 사람이 사업주체죠. 이 사업주체가 가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요구를 하죠. 근데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뭐냐? 관리기관 최초 제안을 만들어야 돼요. 제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정, 업자 선정을 먼저 해야 돼요. 보통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성 계획 수립을 해서 시에다 놓여줘야 돼요. 그 시에서 받은 걸 나중에 관리 주체에 다시 넘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임대 계약,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3개월. 개시 전에 3개월 미리 하라. 할 수 있어요. 전에 입주가 구성 안 됐는데 지금은 법규 바꿨어요. 왜냐면 공동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그리고 나서 이걸 동시에 하면서 진행을 시키죠. 입주자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이게 몇 개월 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누가? 사업 주체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린이 임대계약 체결 3개월. 자, 입주자 동시에 들어오면 통제할 게 네 가지죠. 이거 전에 배웠어요. 1교시 때 지난주에. 보면 예정세대. 입주 예정세 동별,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결정 방법, 그 다음에 나는 누군지, 사업 주체 성명은 누군지를 보내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6개월 안에 자치를 구성할 수 있죠. 그때 기술 장비를 갖추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1,000만 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 사무소장을 의무 관리해서 배치 안 하면 똑같이 1,000만 원 예약을. 1,00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 해줘야 되죠. 결정이 되면 인수인계 뭐? 이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설계 도서, 장비 명세서, 관리비, 예치금, 전유부문 인도 현황. 이것도 개정됐어요. 개정됐어요. 그 다음 관리기관 그 밖에 공동으로 하면서 이거를 인수인계 해줘야 되죠. 누가? 사업 주체가. 가반수 입증되면서 이것이 형성되면. 그리고 나서 입주자 대표회장은 어떻게 해요? 신고하죠? 관리 주체에다 알려주고 사업 주체에 알려주고 시장 분석 안에 30일 동안 해줍니다. 요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이제 입주자 대표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 어떻고 장기선 충당 어떤 식으로 여기서 다 기본이 여기 요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해하시죠? 이틀 요건 다시 제가 또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 강의를 입주자 관리를 들어갈게요. 비트를 끄고.